안녕하세요. 심오건의 청강입니다. 오늘은 제 매형께서 은퇴를 하시고 소수면 그 고향으로 귀향하여 2층으로 새 집을 지으셨어요. 집 앞에 3평 남짓한 화단에 작은 분재공원을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그 작업하는 소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소사나무를 이제 가지 정리를 좀, 눈 정리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눈이 텄어요. 근데 조금 가지 정리가 조금 늦었는데, 아래로 이렇게, 완전 아래로, 새로 나온 이제 순이나 이런 거는 따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죽은 가지들 또 잘라줘야 되고요. 마른 가지들. 그리고 위로 이렇게 또 직간으로 그냥 치솟은 그런 부정화들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정화들이 훨씬 더 힘을 받아서 빨리 자라요, 걔네들이. 방해를 많이 놓거든요. 그래서 제때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이제 수명이 깨지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 나무도 제가 기르던 나무인데, 누님을 기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한 2, 3년 제가 뭐 손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 수형이 좀, 모양이 망가졌어요. 이 분재는 이 조금만 이제 한 2년 정도만 그냥 방치해두면 있죠. 진짜 엉망이 돼요. 그냥 그야말로 잡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지 정리 또눈 정리 뭐잎 정리 또 수형 잡아줘야 되고 공 만들어줘야 되고 또 철사로 철사고리도 때에 따라서 해야 되고 뭐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재는 이렇게 키워가는 개념이 아니고 줄여간다는 개념을 갖거든요. 점점 이렇게 그 마디도 짧게 만들고 그리고 가지도 잔가지도 많이 만들어서 그 나무의 어떤 단하면서도 그 아담하고 아주 그 단단한 그리고 그런 모습의 어떤 분재 나무 형태를 이제 우리가 뭐 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매형도 그러고 누님도 내가 막 자르면 그왜 자르냐고 자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안 자르면 나무가 이제 이상해지거든요. 자르면 좀 이제 엉성 약간은 이게 훤해지잖아요. 이게 훤해져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지들이 나와서 또 이제 꽉 채우게 되죠. 자꾸 잘라줘야 잔가지가 많이 나오고 두 개에서 네개 만들고 네 개에서 여덟 개 만들고 여덟 개에서 16개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르지 않으면 그냥 직간으로 그냥 계속 뻗기만 해요. 그러면 완전 뭐 산에 있는 나무나 똑같다고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이제 소사 4주하고 라일락 2주가 심겨 있어요. 그래서 워낙 꽃도 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분재를 이제 몇주 이렇게 심어 놓고 보니까 분재 공원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품 분재 좀 이렇게 섞어서 좀 분재 공원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주한 주씩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벽돌을 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리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벚꽃이 너무 진짜 미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컷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